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영호 간사께서 증인과 자료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지난 4일 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임홍재 국민대총장 그리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석화 대표도 오늘 참석할 예정이고요. 문제가 됐던 전승규 증인, 국민대학교 교수죠.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논문의 지도 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4일 날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날 직접 국민대에 가서 확인한 결과 강의실 문이 잠겨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뒤에 온라인 수업을 했다는 그 해명서를 보내오긴 했는데 그 여부가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번 21일 날은 전승규 증인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18일 날 다시 그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관계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동행명령장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왜또 입원하는 시점이 국정감사 직전인지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이후에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고발 여부를 간사님들 간에 협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은 명단 제출 안 해서 우리가 실명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도 그 질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승규 증인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과 같은 병원에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국민대의 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같은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해서 제출했다는 것.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그러나 뭐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우리가 실명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그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이미 9월 달부터 해외 출장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역시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원재 씨, 그리고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장은 직접 송달이 안 돼서 공시송달을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입니다. 그 국회법은 자료 제출을 안한 경우에도 불출석과 같은 정도의 그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아직도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증인 참고인 신문이 있기 전까지 아까 김용호 의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오늘 내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 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된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께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공무원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진 않으셨습니다만 사립대에서 자료 제출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하는 얘기를 교육부 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던 신문규 교육학술 정책관으로부터 경의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신문규 정책관을 비롯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국민대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임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대가 그제서야 부랴부랴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아마 오늘 지금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20일의 기간 동안을 자료 제출을 해태하다가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시간이 임박해서 자료 제출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자료 제출을 했다는 알리바이만 남기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늦었더라도 최대로 오늘 증인신문이 있기 이전, 추가 질의 이전까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대학, 그리고 이 자리에 저 장상용 차관님, 추가 질의 이전까지 국민대 숙명여대의 자료 제출이 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